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삼성 라이온즈 대 KT 위즈의 팀 간 올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16번째 맞대결로 인사를 드립니다. 1번에 이재현 타자 오늘 배치가 됐고요. 2번에 윤정빈 선수입니다. 중심 타선 3번에 구자욱, 4번 루인 디아즈, 5번 지명 타자 강민호. 15경기 2승 4패 7.33의 평균 자책점. 1번 타자 멜로아스 주니어, 2번 타자 김민혁 선수가 구축하는 테이블 세터진입니다. 클리너 트리오 3번 장성우, 4번 오재일, 5번 지명 타자 강백호. 8승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 3.85입니다. 잘 받아 때렸습니다만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앞쪽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 앞에 떨어져요. 안타입니다. 타구 한 번에 처리 안 된 사이에 벤트랙 슬라이딩 2루 점령하는 로아스입니다. 토에노아 멈쪽 공 때렸고 1루수 맞고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투스페이스 커버. 아쿠한타 하나 챙기는 사이에 2루에 있던 로아스가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우측 보냅니다. 멀리 가는데 깊숙한 지역 우익수가 잡았습니다. 3루자 태그업 로하스 전력 질주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 경기 선취 득점 KT의 몫입니다. 장성우 선수의 선제 1타점이 생플라이 점수 1대요. 풀카운트 떨어지고 골라냅니다. 류지혁 골래 이전대로 2할 3푼 3리 바깥쪽 공 잡아당겼습니다. 좌중간 넓은 곳에 떨어지는 안타. 선행자 류지혁 여유있게 3루에 들어갑니다. 바운드볼이 됐고 살짝 튄 사이에 집중력있게 2루까지 이동했던 이병헌입니다. 그걸 투 스트라이크 끌어당겼습니다. 3루를 뽑아냅니다. 왼쪽에 안타. 득점권 2명의 주자를 모두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적시타 이재현 2타점 역전 적시타와 함께 삼성이 곧바로 경기를 뒤집습니다. 점수 2대1입니다. 강민호 선수가 누구 있으니까 기분태신지 모르겠는데 다마고찌 같은 느낌이 자 골라 나갑니다. 윤정빈 볼래 몸쪽에 파고드는 변화구의 약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치는 거예요. 가볍게 들어 올렸고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 2루에 있던 주자 이재현을 불러드립니다. 올 시즌 한 점 차이의 상황 3할 3푼 그냥 만들어지는 기록이 아닙니다. 구자욱 1타점 추가 적시타. 슬라이더 살아날 수 있는 근데 확률이 높죠. 예. 변하고 갔다 마칩니다. 짧은 타구 중견수 앞에 무거워집니다. 안타. 6번 타자 황재균 첫 타석 안타. 3-2 몸쪽 깊습니다. 얼굴을 좀 어둡게 만들긴 했습니다. 예. 변하고 잘 받아 때렸고 센터 쪽 정면입니다. 투아웃. 낮았어요. 골라 나갑니다. 볼넷으로 만루를 만드는 KT. 그리고 다음 타자가 로하스입니다. 잡아당겼고 직선타! 3-0 찰루 만루! 유리한 상황에서 승부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호성 김민혁의 컨택입니다. 센터 쪽 안타. 2-1루 1카운트 타격. 장성우 타구가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또 넘어갔어요. 어제도 오늘도 장성우가 분위기를 다시 한번 바꿔놓습니다. 시즌 10트로 그리고 동점 트럼 3-3 경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결국 투볼 투스트라이크의 확실한 결정구로 승부를 보지 못했던 것이 윤정빈 2번 타자 걷어냅니다. 오른쪽 갑니다. 한 방에 임팩트가 있는 타자 윤정빈 시즌 최로. 이 균형은 다시 삼성 쪽으로 기웁니다. 점수 4-3. 15경기 6승 4패 5.88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의 카운트 잡아당겼습니다. 심우준 왼쪽에 안타. 3할이 넘었던 루하스입니다. 따라 나옵니다. 스윙이 되면서 삼진 낮아요. 골라냅니다. 볼넷 출루
장성호의 타석이 이어지고 있는 KT입니다. 당깁니다. 빠른 타구 왼쪽을 타! 1루자 3루 지나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동점! 스코어 4-4. 장성호 오늘 4타점 게임. 이강철 감독은 소형준 투수를 마운드로 올려보냅니다. 구속보다도 이 커맨드 능력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됐던 선수거든요. 맞습니다. 소형준을 상대로 김현준 선수가 또 볼넷 골라나가면서 투투에서 밀어때렸고 좌측으로 빠져나갑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밀어때립니다.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 앞선 주자 3루에서 멈춤 지시. 오. 살짝 튀었습니다. 오, 자 주자들이 겹쳐버렸네요. 다시 2루로 돌아가려다가 2루 3루 사이에서 걸렸습니다. 아웃카운트 하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따라 나옵니다. 수익 삼진. 3아웃 잔루 3루 1루 실점하지 않고 이닝 정리하고 있는 소형준 투수입니다. 마운드 볼입니다. 볼넷 원볼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31경기에서 5홀드 4.98의 평균자 책점.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걷어냈습니다. 센터 쪽 멀리 갑니다. 중전수 뒤로 이동하면서 못 잡았어요! 안타입니다! 루상에 있던 주자 두 명은 모두 홈으로 들어옵니다. 기어이 경기를 뒤집어버리는 케이트 위드. 심우준의 역전 2타점 적시 1루타입니다. 8경기에서 1승 2패 평균자 득점은 좀 높게. 당겼고 3루간 뽑습니다. 왼쪽 안타. 득점권에 심우준이 홈으로 들어오면서 또 한 점 추가. 멜로아스 주니어 오늘 멀티 히트 그리고 이번엔 1타점 추가 적시 타. 점수 7-4입니다. 김민혁의 타격! 우측에 안타! 투투 카운트. 변하고 밀었습니다. 우중간에 안타! 로하스에 이어서 다음 주자까지 홈으로 돌아옵니다. 장성호 오늘 6타점. 2015년 8월 이후에 개인 한 경기 최다 타점 타이 기록입니다. 9-4. 공이 끝에 맞았습니다. 높게만 떠올랐고 우중간 지역 윤정빈 처리합니다. 원아웃. 스윙! 갓아웃 상태. 이병호 포수가 1루로 공을 보냅니다. 투아웃. 변하고 컨택! 김민혁 안타! 3안타! 대주자 송민섭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번 경기 현재 8-6 SSG 리드고요. 변하고 벗어납니다. 장성호 볼래. 5-2 투수의 카운트입니다.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잘로 2루 1루! 세이브 4홀드 3승 1패 평균자책점 현재까지 2.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올렸습니다. 왼쪽 좌익수 따라가서 잡지 못합니다. 타구 담장까지. 선두타자 이재현의 발걸음 2루에서 일단 멈춥니다. 때렸고 먹혔습니다. 유격수 따라가서 잡습니다. 심우준 투볼. 몸에 맞습니다. 자, 너무 깊게 들어가는데요. 25세이브 10승 2패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ERA는 3.75를 현재까지 기록. 낮게 빠집니다. 골라나가는 디아즈. 1선자 발로. 김지찬 선수인가요? 네. 그러네요. 김지찬입니다. 투투에서 때립니다. 빠른 땅볼. 2루 잡아서 2루가 쳐 1루 연결. 세이브입니다. 사이에 3루자가 홈을 파고들었습니다. 한 점 만회하는 삼성 라이온즈 점수 9-5. 스윙! 삼진! 결국 포인트는 떨어지는 공이었습니다. 김용을 돌려보내면서
박영현이 이닝을 여기서 정리합니다. 22홀드 3승 2패, 평균 자책점은 3.65를 올 시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받아 때렸습니다. 멀리 가는 타구, 중견수 옆쪽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타구가 당장까지 간 사이에 2루에 들어가는 강백호입니다. 김병준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프리카운트 갖다 맞힙니다. 땅볼 2루섭. 유적 선수가 1루까지 보냅니다. 초구부터 때렸습니다. 3루간 빠졌어요. 전진 수비를 뚫어버립니다. 배정대의 적시타. 한 점을 더 보태면서 오늘 두 자릿수 득점을 완성하는 KT입니다. 결과를 지금 배정대 선수가 결과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우윤석의 타격입니다. 멀리 가는 타구, 중견수 뒤로 넘어갔습니다. 우윤석이 보내는 사실상의 카운터펀치. 시즌 6호포는 소롱포. 이번 8회 3득점째를 완성하는 KT 위즈입니다. 7점 차. 공을 때렸는데 높게 떴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배정대 원아웃. 리카운트 벗어납니다. 대타 전병호 볼래. 바뀐 투수 김민과 대타 박병호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 올렸습니다. 높게만 속구 쳤고 중견수가 빠르게 내려옵니다. 배정대 글러브에 담습니다. 투아웃.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웃카운트가 마저 올라갑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2-5. 단 한 번의 빅이닝 타자 1순 응집력을 보여줬던 KT가 역전승에 성공하면서 SSG와의 승차를 유지합니다.